안녕하세요. OTB 뉴스입니다. 오늘 소식은 먼저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코로나19 현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NSW주의 신규 지역 감염자는 262명으로 델타 바이러스 확산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 중 최소 45명이 전염 기간 중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밤새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명은 60대고 1명은 70대, 1명은 80대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중 4명은 전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 웨일즈주 최고 보건 책임자인 캐리첸트 박사는 지난 4주 이내에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접종을 했다면 지금이 2차 접종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3개월은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양성 반응을 보인 2명의 환자가 오늘 시드니 웨스트미드 병원 밖에 있는 구급차에 갇힌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은 7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나머지 한 명은 4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병원에 환자가 많아 두 사람이 입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NSW 보건부는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기다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글래디스 베레즈클리안 NSW 주총리는 5명의 학생이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헌터와 어퍼 헌터 지역에 대해 1주간의 스냅 락다운을 발표했습니다. 헌터밸리와 뉴캐슬, 맥쿼리 호수의 스냅 락다운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해 8월 12일 목요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뉴캐슬의 인근의 메이틀랜드 기독교 학교와 세인트럴 코스트의 먼모라 퍼블릭에서 각각 2명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모리셋 하이스쿨에서도 1명의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세 학생은 같은 집안의 남매로 알려졌고 락다운은 오늘 오후 5시에 발효됐습니다. 락다운이 적용되는 지역은 뉴캐슬과 레이크 맥쿼리, 메이틀랜드와 포트 스티븐, 세스녹과 던곡, 싱글톤과 머스웰브룩 지역입니다. NSW주 보건당국은 델타 변종이 헌터 지역과 센트럴 코스트로 어떻게 전파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NSW주 보건당국은 뉴캐슬과 헌터 감염이 금요일 밤 블랙스미스 비치에서의 모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대들이 시드니를 떠나 뉴캐슬 남쪽의 맥쿼리 호수에 있는 스완지 블랙스미스 비치에서 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첸트 박사는 이어 헌터 지역의 하수에서 높은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덧붙이며 이 지역의 위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가 시드니 서부의 병원과 쇼핑센터의 푸드코트에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인트 메리즈 닥터즈 서저리와 닥터 라가이다 레저너럴 프랙티스에서 이틀간 있었던 사람은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날짜는 7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 7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입니다. 한편 감염자는 7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블랙타운 웨스트포인트 푸드코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보건부는 말했습니다. 테니스 버닝스도 추가됐는데요. 감염자는 7월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20분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교민분들의 이동이 잦은 곳의 확진자 동선을 조사해서 영상 뒤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빅토리아에서는 미스터리 케이스 7건이 발표되면서 7일간 스냅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락다운은 오늘 밤 동부 표준시로 오후 8시부터 적용되며 이는 거주자들이 집을 떠날 이유가 5가지뿐임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이유에는 생필품 구매와 최대 2시간 운동, 돌봄 제공과 필수 업무 및 교육, COVID-19 검사 또는 예방접종이 포함됩니다. 쇼핑과 운동은 집에서 5km 이내에 있어야 하고요. 안면 마스크는 집이 아닌 모든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오늘 16명의 신규 지역 감염이 보고됐는데요.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락다운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34세 NSW주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희귀 혈액 응고로 사망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동반한 혈전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코비드19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확진자 동선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